더 자신 있게 내뱉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머리가 아파. 아픈 것부터 먼저 느끼더라고요. 제일 좋다고 하겠지. 그만큼 자신 있으신 거니까. 근데 네. 저는 25년 동안 네.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네. 제가 인내한테 들은 건데 네. 선생님을 점사 보실 때 네. 생년월일을 안 넣고 신점으로 딱 보신다고요? 그냥 이렇게 대화하면서 네. 이렇게 얼굴 보면서. 그러면은 이게 주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점을 하면은 점사를 보러 가기 전에 내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는 정도는 갖고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그게 필요 없이? 저는 이름도 필요 없어요. 성만 있으면 돼. 그냥 그럼 그냥? 그냥. 그냥 봐요. 아 그냥 느껴지는 대로 딱? 신기하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게 선생님마다 다 틀리겠지만 네. 뭐 신점, 영점, 화경점 뭐 저는 이제 화경점을 보니까 네. 근데 뭐 이렇게 점 보는 스타일들이 많이 틀리세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읊어요. 쉽게 말해서 뭐 우리 감독님이 앞에 계시잖아. 네. 성뿐이 모른다. 네. 뭐 이제 성만 됐고 제가 이러는데 사주 불러주기 전에 벌써 저는 점을 보고 있어요. 과거를 보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보려고. 그죠. 현재 내가 이런 처에 있는 모습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오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사주를 적기 전에 이 사람 이 보면 왜 이렇게 기운이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우울하니 아니면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아픈 것부터 먼저 느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점사라는 걸 봐요. 네. 생년월일 나이 뭐 이런 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자세히 보고 싶을 때는 이제 대화하는 도중에 점사를 보는 도중에 받아서 적지만 그 외에는 봐요. 그냥 전화점사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예약을 잡으시잖아요. 그럼 통화할 때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네. 이름은 우선 저희가 알아요. 네. 그럼 무슨 시 하면서 시작되죠 점사가. 생년월일 받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더 디테일하게 원하시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생년월일 받고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네.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네. 일반 분들 계시면 제일 좋다고 하겠지. 그만큼 자신 있으신 거니까. 근데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내뱉은 점이 틀리지 않게 도와주시니까 더 자신 있게 내뱉을 수 있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러 다니고. 아 그렇죠.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네. 예를 들면은 전화점사를 본다 하면은 네. 전화점사 같은 경우는 오로지 목소리랑 이제 이름만 알고 점사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목소리에도 기운이 느껴지시는 건가요? 그럼요. 이렇게 전화 여보세요 하는 순간부터 뒤에서 막 귀에서 막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면 네. 눈으로 보여주신다던가 네. 무당도 사람이다. 아시죠? 네. 틀릴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저는 자신 있게 수용공은 점은 잘 봅니다.